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직공이다 임마. 니네 팀 서포터가 실수했으면 직공 맞아야지 개새끼야. 응, 안 그러니? 그랩으로 좀 각 좀 보려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2랩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네. 안 되는 줄 알았겠지만 혼자서라도. 아 씨발 힐 쓰네. 어 우리 좋다. 이거 터졌으면 위험했는데 쟤. 와 이거 내가 플로 때려가지고 폭탄 터졌으면 위험했는데 바로 알고 힐 쓰네. 야야야야야 고단수야 고단수 고수네. 힐로 거리 안 벌렸으면 죽었어 쟤. 데이득인데? 양! 좋아. 투탄 이렇게 하는 거지. 안돼 이게 폭갈이 단점이 이거야. 첫기 안 했을 때 뭘 사야 되냐 도대체. 이게 낫겠지? 얘는 치명타보단 여기에 의존하는 게 낫겠지? 공속에? 아 폭갈이 진짜 단점이 이게 치명타 방토를 사면은 너무 이게 첫기 안에 운에다가 막 맡기는 것 같고 라인전을. 그렇다고 파편을 가져니까 아 이거 좀 이게 문제야. 폭갈은 다 좋은데 파편은 그래 나쁘진 않아. 싸게 잘 먹히지. 민첩성 망토가 좋은 애들도 있지. 간다. 오 마이 갓! 나 가버릴 뻔했잖아 오빠. 에 이거 와봐. 아씨 이거 못 잡나 아무도? 야 바위 왜 뒷무빙해? 앞무빙하면서 때렸어야지. 어? 왜 뒷무빙해? 에 X끼야 왜 뒷무빙하냐고. 왜 뒷무빙하는데 쟤. 안돼 나 방금 파이카 그랩 할 때 점프로 그랩 씹으면서 이렇게 딜하고 하려 그랬는데 이게 타이밍이 엇갈려서 잘 안 됐네. 근데 바위 뒷무빙이 진짜 실하냐? 에휴 뭐 쫄아서 그렇지 뭐. 그럴 수도 있지. 나오네 아예. 이게 진짜 재미없는데 라인전 이러면은 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개노잼 라인전. 이럴 때를 위해서 든 게 바로 철거지. 이럴 때 위해 든 게. 이럴 때를 위해 들었지 철거. 와 근데 뭐 한방에 들어오네 이거. 씨 어? 이거 죽이면 안되냐 이거? 쟤들? 죽여 그냥 한 라인만 더 밀고 나 그냥 집가서 BF 사와야겠다 이거. 근데 이거 터트리면 하는데 한번? 야 이거 이기지 위에 아래 다 있는데. 아이 진짜 아 얘네 왜 이러지? 아 얘네 왜 그래 너네. 너 씨발 시청자지? 어? 야 너 방송 보고 있지? 응? 야 너네 방송 보고 있지 너네?
왜 그래? 8분이야, 8분. 이게 이럴 시간이 아니야. 먹지 마. 하지 마! 얘 뭐야? 잡았는데? 야, 그 궁. 야, 씨, 너무 아까운데, 궁? 이거 다 팔면 나오나? 그럼 팔아. 아니, 애들 왜 이래? 포카투타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상 원래 투타랑 별로 다를 게 없어. 원래 투타랑 뭐냐면은 선인피, 혹은 비테치, 혹은 몰락을 갔을 때. 하지만, 포카를 갔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금 좀 멋있지 않았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왜 진 거지? 이 앞 점프를 그냥 하면 안 되겠다. 천천히 해야겠어. 너무 상대를 얕봤어. 내가 너무 상대를 얕봤다. 하나, 둘, 셋. 빵! 뻥! 뻥! 개새끼야, 어? 끌어봐. 해봐. 와봐. 어? 해봐, 새끼야, 해봐. 딱! 점프, 어? 다시, 어? 안 돼. 응? 놔두고. 때려 빠지려고 하다가 앞점프로 뒤질라고 딱 들어가가지고 평타한데. 아, 250개 감사합니다. 빵야. 플래시 왜 안 써지지? 아니 플래시 눌렀는데 나? 궁 맞고 나서? 나 뺄 거 그랬나? 그럴 수도 있지. 공속이 좀 부족하다 근데 확실히. 폭갈만 가니까 공속이 좀 후달려. 아니 피지컬에 뭔 상관이야. 방금 리신 궁 차고 나서 Q 날린 건데. 어? 그리고 내가 지금 살살 하고 있잖아. 게임 상체 이기니까. 유튜브 보고 왔는데 뽀록들만 올린 거라고? 아니 뭐 개소리야. 아 지금 내가 쥐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실수한. 아니 보여줄게. 어? 내가 빡게하면 어떻게 되는지. 딱 음악 피해주고 씨발 그래 피해주고 어? 앞점프 딱 조져가지고 바로 그냥 씨 개새. 어? 딜교환 다 해주고 어 맞으면 어떻게 쪽팔리게. 상대 멘탈 다 나갔지? 스킬 다 맞고 스킬 다 빠지고? 우리 팀들이 활약해줘야 되는데 한번 이제. 아 우리 팀이 활약할 때가 왔지. 이거 이 정도 해줬으면. 됐어 이 정도면? 어? 됐어? 엄머충이라니 완벽했는데 방금 어그로 핑퐁 딜 이니시 어? 스킬 피하는 각까지 완벽 그 자체였는데 뭘 겉멋 하나도 없었구만. 깔끔했구만 그냥. 두꺼비를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? 좀 도와줄래? 막타 치려고 했던 느낌이 약간 드는데 방금? 진짜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? 보는 내가 다. 아 싫어해 이거? 궁 한번 맞았는데? 아니 근데 이게 실화니 이게 방금? 궁 한번 맞아. 궁 한번 튕겼는데?
왜? 뭐야 왜 쓰레쉬 킬이야? 됐어 이 정도 클라스면? 어? 쓰레쉬 킬이라고? 아자 아니 나 잘했잖아. 어? 잠깐만 잘했는데? 내가 미드 갈게. 아까까지 겸손하더니 겸손이 5분 이상 가는 꼴을 못 본다고? 지금 내가 겸손할게. 그럼 지금부터 겸손 모드로 간다. 약간 깨달음 철학자 모드로 갈게. 되게 운이 좋았다. 방금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. 이거 까딱해서 내 플레이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상대가 조금만 아다리가 잘 맞았으면은 난 그냥 죽어버렸을 거야. 이거 너무 운이 좋았다. 팀들도 너무 잘해줬고 우리 팀 스킬 중에 주요 스킬 하나만 빗나갔어도 나 죽었을 수도 있어요. 아 진짜 너무 좋아. 운이 좋았다. 아 진짜 심장 쫄깃하네. 아니 얘들아 나도 그랜드마스터인데 내 얘기도 좀 해줘. 쓰레쉬 얘기만 하지 말고 나도 좀. 내 얘기도 좀 해줘 얘들아. 에이 별로다. 나였으면 플래시 예측하고 위에다 날렸다. 이걸? 내 마무리 해줬다. 아, 폭발 진짜 세다. 아, 씨발, 잘 나가다가 전설이었는데, 아. 전설이었는데, 씨발. 브랜드 딱 잡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, 징크스가 오네? 징크스 W 보였는데, 아, 보고도 했어. 보고도 했어. 그럴 수 있잖아. 어? 아, 평타 안 나갔네, 스턴 맞아서. 아! 아, 운 존나 좋네, 쟤, 진짜로. 왜 스킬 다 빗나갔는데 왜 이렇게 쎄? 야 스킬 다 빗나갔잖아. 아니네 큐만 빗나갔네. 아 그래도 왜 이렇게 쎄? 되게 쎄네. 아 나 방금 좀 멋있을 뻔했는데. 뭔 소리야. 방금 제드 궁극기 딱 와가지고 제드 궁 내가 씹어가지고 제드 죽인 다음 넘어가서 리신 큐피해서 리신 죽인 다음 바로 넘어가서 파이크 마무리하고 브랜드 스킬 다 빼가지고 브랜드까지 죽였는데 다 했지. 어?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, 저 겸손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. 뭐, 저는 그냥, 씨발, 그냥 스킬 쿨돌 때마다 쓴 건데, 이건 뭐 다 하잖아요. 스킬 쿨돌 때마다 쓰는 거. 요거는 뭐, 씨발, 어? 우리 엄마도 하겠다. 어? 우리 집 냄비도 하겠다, 씨발. 어? 후라이팬도 하고. 뭐, 스킬 쿨돌 때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, 뭐가 어려워? 뭐, 제가 한 게 뭐예요? 없어요, 딱히. 뭐 했다라고 말할 만한 자신은 있는 게 없네. 새끼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거야? 나 못 봤는데? 아 진짜 뭐야 나만
게임 끝났는데 나만 하시는 거 보니까 곧 플레이 이길 수 있겠다고? 아니 저 부캐예요. 그랜드 마스터고 스탑 못해서 이길 뻔했는데 쓰레시 때문에 진다고? 이 새끼들 왜 이러지? 이 새끼들 나한테 왜 이러지? 자식이 이 자식들이 어? 나 캐리한 거 같은데? 딜량 26,000 어? 1등 뭐 명예 하나네? 명예 왜 안 줘? 씨발.